야 경기 끝나고 나올 때 여기 귀에 걸렸어 입이. 아니 그냥 꼼꼼하게 하더라. 내가 봤거든 어떻게 준비하는지. 워밍업이 엄청 중요해. 아, 그리고 거기서 팀워크를 다지더라. 우리 빨리 나가자. 준비하고. 연습하자. 지금 잠깐만. 오늘 한번 쳐 달려보자. 네. 우리도 그냥 아그로 깡으로. 다음에 또 붙었을 때 이기면은 그게 개관이지. 네, 그것도 기분 좋죠 언니. 그러자. 그러죠. 그러죠. 어, 오셨다. 중동님. 아, 준비하자. 네, 우리. 저희 나가려고요. 지금 네. 워밍업 하러. 저희 워밍업 하러. 저희가, 워밍업. 저 가서.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세요. 아, 워밍업 할 건데, 우리, 저, 유빈아, 네. 유빈아, 유빈이하고, 성수희 씨가 기술은 좋은데, 힘이 약해. 몸으로 하게 되면은,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, 네, 더 도전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압박주. 그러면은, 아무래도, 네, 가서 몸으로 해주게 되면은, 이 사람이 실수가 나오거든. 터치 미스든 볼이 길게 되든 또 이 저 누구야 황소연 씨 잡아놓고 왼발로 슈팅이거든. 왼발이야.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잡아놓으면 안 돼. 골대 쪽으로 잡아. 네네네. 이쪽으로 치면은 쫓아가. 앞을 막는 거야. 아예 차단 치질 못하게. 아니 발 밑에 있으면은 이 두 사람한테는 볼 뺏기가 기술이 좋으니까 볼 소유가 되니까 힘들어. 한 번에 탁 제껴질 수도 있어. 최대한 기다려야 돼. 어디까지 기다리느냐? 반원 있지? 그 전까지. 이제는 더 이상 물르면 안 돼. 여기서는 이제는 1대1 확실하게 해야 돼. 지금은 공격력이 저쪽이 굉장히 많이 좋기 때문에 수비 쪽에 좀 더 강화를 한 거야, 우리가. 그래서 또 후반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 봐서 더 도전을 하는 거야. 더 네. 도전을 하는 거. 그리고 볼이 왔을 때 이 정도 왔을 때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슈팅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가지고 가. 생각해야 될 건 뭐? 슈팅. 그냥 볼만 보고 그 나가는 그 탄력에 그냥 갖다 때리면 돼. 우리 나가서 슈팅 연습도 좀 하자. 지금 아직 한 경기 해봤지만 아직 몰라. 다음 경기에도 또 몰라. 경기장 나가서 그냥 서로 소통하고. 좋은 말 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화이팅 해주고 야 괜찮아 잘했어 누가 잘했으면 잘했어 빨리 그다음 좀 재밌게 잘해봅시다 화이팅 예! 예! 원더우먼의 두 명의 선수 공격 선수들이 굉장히 특출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볼 터치나 패스 능력 드리블 능력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전략적으로 그 두 선수에 대한 대비를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해요.